자, 대한민국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은중 혼대요. 김준홍 골키퍼. 오백 라인은 배서준, 황인택, 최석현, 박창우 선수고요. 자, 미드필더는 강상현과 이승원. 그리고 양쪽에는 배준호와 강성진. 공격형 미드필더 김용학. 최전방에는 성진영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중국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우 골키퍼, 후허타우, 양민지혜, 유하우판, 장이시엔, 샹롱진, 세르자티 누어, 바우형신, 쉬빈, 아프테나스커, 무탈리프, 이민카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른쪽 진영을 택했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 자, 중국 선수들은 일본과의 경기 때도 그랬는데 킥오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방으로 많은 숫자가 달려 올라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졌습니다만 반칙 아닙니다. 그대로 앞쪽으로 크게 방출합니다. 자, 오늘 VAR이 없기 때문에 주심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공정한 판정 기대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대한민국 최전방에는 성진영 선수가 있고 김용학 선수가 약간 처진 위치에서 뛰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김용학 선수가 이제 강성진 선수가 나올 때는 중앙으로 이동을 하고 강성진 선수가 없을 때는 오른쪽 윙어로서 이번 대회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초반부터 굉장히 거칠게 몸으로 부딪혀 오는데요. 이 후허타우 선수가 최석현 선수가 있는 걸 알면서도 몸으로 지금 바디 체크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공보다는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예. 일단 네. 카드가 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은 선수들은 아, 이런 정도의 몸싸움을 해도 되는구나.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선수들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배준호가 내려오면서 살려주고 배서준에게 넘겼습니다. 배서준 살짝 내주고 침투에 들어갑니다. 자, 중원에서 다시 한번 배준호가 도와줍니다. 네, 반칙을 당해버립니다. 배준호가 넘겼습니다. 하지만 빌려 넘어집니다. 중국의 반칙. 자, 굳이 반응할 필요 없어요. 일단 오늘 주심이 몸싸움에 반대한 건 맞습니다만 자, 이렇게 아웃오플레이 상황에서 불필요한 충돌할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이승원 선수를 좀 불러드리는데 네. 바오형신 선수가 지금 떼굴떼굴 굴렀거든요. 그렇죠. 자, 중원에서 오늘 굉장히 많은 몸싸움이 예상이 되는 초반 움직임이고 오늘 주심의 성향으로 봤을 때 카드가 나오진 않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카드를 조심해야 됩니다. 구두주의를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공과 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성진영 선수를 넘어뜨린 바우형신 선수였는데 그 뒤에 이승원 선수가 약간 신경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도적인 완력 행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반대한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네. 이게 또 어린 선수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주심이 확실하게 좀 주의를 주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월 스페인 전지 훈련 때부터 이번 조별리그 첫 경기까지 굉장히 득점력이 무리 올라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성진영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에 우리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헤딩 영합 또 한 번 중원 싸움. 배준호 그리고 배서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칙 아닙니다. 중국 선수 한 명 넘어져 있습니다만 그대로 선제입니다. 반칙입니다. 양민지의 선수의 반칙. 자, 계속 지금 반칙들이 누적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죠. 이런 파울은 카드를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주심이 너무도 반대합니다. 이 상황에서 파울이 불리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 선수들이 좀 어필을 했었고요. 자, 기다리면서 길목 차단을 했던 이승원. 자리 먼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파울을 바라는 것은 좀 욕심이죠. 예. 자, 배준호 끝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아, 이승원에게 넘겼어요. 오른발로 크로스 기회. 하지만 좀 짧았습니다. 코너킥이 이어집니다. 중앙 수비 장 이슈엔 선수가 거둬냅니다. 네. 자, 그대로 처리를 하지 못할 만큼 지금 좋은 크로스가 한번 올라갔었고요. 네. 이승원 선수 발끝이 이번 대회 계속 상당히 물이 올라 있습니다. 자, 높이는 일단은 중국 선수들이 조금 더 높은 상태이긴 한데 대한민국 선수들도 이제 점프력 좋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팬들도 적지 않게 자리를 잡고 열심히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코너킥 이승원 올렸습니다. 헤딩! 네! 아, 잘 잘라 들어갔는데 아쉽게 뜨고 말았습니다. 네. 자, 지금 황인택 선수가 약간 뒤쪽에 처져 있다가 앞쪽에서 끊어먹는 헤딩 슈팅 시도를 했는데요. 네. 자, 상대가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 좋은 작전이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인택. 배준호.
배준호 전진합니다. 배준호 끌고 들어갑니다. 배준호 가운데로 넘겼습니다. 이게 그 키퍼 손에 마지막에 걸리는군요. 아깝습니다. 야, 배준호 선수의 기가 막힌 땅볼 크로스, 이걸 또 성주정 선수가 완벽하게 터치를 했는데, 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의 리아우 골키퍼, 야, 이거는 선방이네요. 아, 펠라 크로스였고, 그렇죠. 성주정의 원터치, 이게 아, 골라인은 넘진 못했습니다. 리하우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맙니다. 자, 반사적으로 몸을 뻗었던 리아우 골키퍼. 사실 사우디전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리아우 선수의 선방이 컸었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전반 39분 만에 가장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되는군요. 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었고 측면을 많이 파고드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만, 성진영 선수의 좋은 기회가 상대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결국 0-0으로 전반전은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처리합니다. 위험해요. 잡았습니다. 하지만 자, 발 잘 잡는데 강상윤 측면으로 들어옵니다. 이승민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어깨 들어갔어요.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실점합니다. 이탈리프 선수에게 실점합니다. 네. 사각지대에서 중국이 선제골을 넣습니다. 자, 이번 대회 후반전의 사나이로 통하는 위구르족의 무탈리프 선수. 아, 이건 좀 우리에게 치명적인 실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골키퍼 실수에서 비롯이 됐기 때문에 더 타격이 좀 클 것 같고요. 자, 골키퍼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김준호 골키퍼가 걷어낸다는 것이 멀리 가지 못했고, 오히려 미드필드에서 아우샹신 선수가 측면에 무탈리프에게, 네. 그리고 여기서 이 슈팅이 들어가고 말았어요. 거의 지금 공간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야, 허를 찌르는 정말 정교한 슈팅. 사우디전 때 결승골을 뽑아냈던 선수인데, 그렇죠. 아, 우리가 단 한 번의 기회를 내주고 맙니다. 사우디전의 기체 출전에서 결승골과 또 추가골의 어시스트까지 기록했던 선수. 오늘은 경고도적으로 나올 수 없는 선수 대신에 선발 출전했는데, 자, 네. 이제 우리가 만회해야 될 차례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번 대회 첫 실점을 자, 중국전에서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배서준과 배준호 라인이 오늘 그래도 많이 기회를 찾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나가나요? 자, 황인택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나가는군요. 병합 과정에서 좀 파울 선언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연령대에서 중국에게 패배를 했던 것은 2004년 이후로 거의 20년이 됐거든요. 그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더군다나 U20 아시안컵 본선에서 패했던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2000년이니까 23년 전의 일인데. 네. 자. 그리고 토너먼트 레벨에서 만났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패한 적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아오샹신이 준비하는 중국의 프리킥. 높이는 중국 쪽이 조금 우위에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먼 쪽으로 합니다. 하지만 김준호 쳐냈고요. 그대로 왼발 슛! 자, 반대편으로 벗어납니다. 야, 혼전 상황에서 일단 굉장히 또 큰 실수가 나왔었고, 자, 우리 선수 빨리 좀 심리적으로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김준홍의 펀칭 상황에서 선제골을 기록했던 무탈리프 선수의 발에 걸렸거든요. 그렇죠. 최석현 선수하고 김준홍 골키퍼가 약간 지금 엉키면서 상대에게 좀 찬스를 줬던 상황이고, 자, 이영준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강상윤 치고 들어갑니다. 강상윤, 자, 내주고 이영준! 이영준! 아, 아깝습니다. 자, 강성민 선수의 중앙 배달, 이영준 선수 조준 사격 좋았습니다만, 아, 킥이 원하는 대로 되질 못했네요. 아, 깔아차는 선택이 되어버렸는데, 네. 리하우 키퍼가 아랫공간을 막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좀 김용학 선수가 비어있긴 했습니다만, 이영준 선수 충분히 때릴 수 있는 각도였고요. 그렇죠. 네. 자, 지금 공격수단을 늘리면서 강성진 선수에게도 공간이 발생을 했고, 자, 이영준 선수 앞으로 이런 찬스 더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로 넘겼습니다. 네. 이 선에서 자, 샌드위치로 마크를 하면서 끄집어냈습니다.
강상윤 선수만 지금 미드필드에 남아있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전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일본이 이른 시간에 골 내주고 고전하다가 66분하고 70분에 연속골 넣으면서 역전을 시켰거든요. 네. 자, 중국도 힘이 빠지는 타이밍이 올 것이고 우리 선수들 계속해서 높은 위치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흔들고 가운데로 넘기고 배서준, 배준호, 다시 한번 배준호. 자, 이영준 선수가 지금은 또 왼쪽에 수비를 도와주러 이동을 해봤고요. 예. 야, 중국은 뭐 전반 뭐 지금 앞서 있기 전부터도 확실하게 두 줄 수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배준호가 치고 들어가면서 넘겼습니다. 이영준! 야! 이영준을 보는 완벽한 크로스. 하지만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갑니다. 네. 자, 아직 골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영준의 투입 그리고 양쪽 측면에서 강성준과 배준호 선수의 공격 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공격수를 한 명 추가로 투입하면서 네. 확실하게 중국의 수비진들을 공략을 해주고 있는데 높이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영준과 지금 성진영 선수가 동시에 박스 안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수비진들의 지금 어려움이 배가가 된 상황이고 그 두 선수에게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측면을 돌파하는 선수에게 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열었어요. 올라갑니다. 자, 빠르게 일단 멈춰 세우고 김용학 앞을 내면서 코너킥! 페널티킥! 페널티킥! 페널티킥입니다! 핸드볼! 핸드볼입니다! 극적 골 기회! 네, 돌파에 이은 슈팅 과정에서 수비수의 핸드볼 반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단호해요, 주심. 네. 거친 반칙은 잘 못 보지만 페널티킥은 잘 보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중국 배치 네, 이렇게 항의하면 카드 먹이면 되고요. 네. 자, 일단 우리는 집중해서 PK를 쳐야 됩니다. 동점골 기회를 가져오는 대한민국. 자, 김은중 감독이 계속해서 공격수를 추가 투입했고 김용학 선수의 자, 이 역습 찬스에서 여기서 이때린 거 네. 판에 맞았죠. 그렇습니다. 핸드볼입니다. 지금 본인도 판에 맞은 걸 인지하고 곧바로 뒷짐을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 핸드볼 맞고요. 양민지의 선수가 네, 오른손 주먹으로 공을 가격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이거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아, 일본과의 경기에서 리아우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한 차례 막은 바 있는 키퍼거든요. 그렇죠. 김용학이 준비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동점골 기회. 자, 포르투갈 포르티모렌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용학 선수. 이번 대회 활약상 좋은데 이걸로 정점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학! 좋아요. 동점골입니다. 대한민국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자, 본인의 솔로 플레이로 PK를 만들어냈고 정말 침착하게 아주 중요한 시점에 동점을 만들어내는 김용학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멋진 해결사 김용학. 자, 김은중 감독의 공격 숫자를 늘리는 교체 투입이 자, 지금 큰 어떤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김은중 감독의 처방 이후에 흐름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는 게 일단 좋은 건데요. 그렇습니다. 투톱이 박스 안에 계속 대기를 하면서 양쪽 측면에 있는 윙어들에게 많은 공간이 났고요. 강성진과 김용학 그리고 배준호 선수 번갈아가면서 기회를 만든 끝에 페널티킥 골이 나왔습니다. 포항의 뉴스 그리고 포항에 입단한 이후에 포르투갈 포르티모렌스에 임대된 김용학 선수. 자,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올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 연장전도 감수하고 있는 김은중 감독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올렸어요. 이영준! 아깝습니다. 자, 좋은 크로스였는데요. 자, 어깨 너머로 넘어오는 이런 크로스를 슈팅 가져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 아, 아쉽네요. 지금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에는 좀 맞췄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잘해야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4강까지 간다고 하면 더 부담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오늘 이겨야 된다는 것이고. 예. 자, 성인 대회라면 우리가 월드컵 본선 티켓을 놓고 중국이랑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일은 없을 텐데. 자, 20세 대회 이 경기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석현, 네. 강성진, 강성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병합 이후에 그대로 박성 은정 골! 성진영! 성진영! 대한민국 99분의
야, 성진영 선수의 기가 막힌 터치, 침착한 마무리, 이번 대회 개인 3호골. 자, 우리 대표팀을 월드컵 본선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서게 만듭니다. 자, 연장 전반전에 대한민국의 주포 성진영이 역전골을 기록합니다. 와, 지금 상대의 템포에 말려서 굉장히 힘든 경기였는데요. 네, 온사이드였고요. 아, 잘 잡아내고 멋진 마무리. 가볍게 골키퍼를 속이면서 성진영이 해결합니다. 네, 야, 이 트래핑이 너무 좋았고요. 네. 자, 상대가 접근하기 전에 한 박자 빠르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수비수와의 볼 경합도 좋았고 옵사이드 라인도 완벽하게 뚫었고, 네, 골키퍼와 수비수가 도전해 들어올 때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성진영 센스 있는 슈팅으로 역전골 기록합니다. 네, 자, 전북 유스 선수,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몸을 담고 있는 선수인데 이번 대 첫 경기 또 이번 경기 공식 기록으로는 100분 득점이 됐네요. 그러네요. 자, 정말 아, 소중한 득점입니다. 100점 만점짜리 골입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킥 기회에 또 한 번 이영준과 성진영의 높이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역습을 주지 않고 전반, 연장 전반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축구를 해야 됩니다. 네, 강성진이 또 한 번 왼발로 준비합니다. 가까운 쪽 포스트에는 김용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진, 뒤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올리는데요. 헤딩!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 팔분홍선을 넘는 골이 아닌가 싶을 만큼, 자, 우리 입장에서는 쐐기골. 3대1 두 골차로 벌어집니다. 대한민국 중국과의 격차를 두 골차로 벌립니다. 야, 정말 힘들었던 90분인데 연장전. 야, 그리고 김은중 감독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남은 시간 대비를 또 하고 있네요. 그렇죠. 차갑습니다. 네. 여기서 강성진이 허를 찔렀어요. 그리고 올려주는 박창우, 그리고 최석현의 마무리. 왼쪽으로 옮겨온 박창우의 크로스였고요. 자, 최석현 선수 센터백이지만 키가 178, 하지만 높은 타점으로 해결합니다. 자, 뒤쪽 박창우 선수에게 코너킥이 뒤로 빠지면서 수비라인이 전진을 했고요. 자, 그 틈에 최석현 선수가 기다렸다가 완벽한 골을 만듭니다. 네, 울산의 유스 최석현, 그리고 전북의 박창우 선수의 크로스였습니다. 자, 연장전은 전후반 사이에 한 1분 정도 약간 좀 목을 축일 수 있는 시간만 주고요. 곧바로 또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올렸는데요. 헤딩 경합 잘했습니다. 돌아설 수 있을지. 오우, 자, 야,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맞추고 내보냅니다. 대한민국의 볼입니다. 후반은 추가 시간이 그렇게 뭐 충분히 주어질 것 같진 않고요. 예. 자, 우리 선수들 남은 시간 동안 불필요한 접촉, 부상 우려를 서로 감수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물러나면서 수비합니다. 자, 방향 잘 잡아야 되고요. 강상윤. 아, 그대로 좋아요. 지켜냅니다. 네. 좋은 플레이. 그리고 전진을 도울 수 있을지, 하지만 끊어냅니다. 자, 중국 선수들이 공격 쪽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가 됐기 때문에, 네, 자, 우리가 수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로인을 우리가 바로 가져옵니다. 아, 지금은 박현빈의 반칙. 네. 중국의 프리킥. 거의 이제 120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점일 때와 달리 바로바로 또 경기 또 참여를 하고 있네요. 예. 참여했던 중국 선수들.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박현빈 선수의 과감한 태클, 일단 파울 선언이 됐습니다. 자, 요 프리킥 상황만 잘 정리가 되면 무난히 우리가 4강 진출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시간대고요. 자, 우리 선수들 모두 수비 쪽에 내려와 있습니다. 자, 성진영, 이영준, 김희승, 김지수, 체격이 제일 좋은 4명의 선수들이 수비벽을 든든하게 쌓고 있고요. 중국의 프리킥. 자, 하지만 수비벽에 걸렸습니다. 이영준이 잡고 천천히 전개합니다만 상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길게 차올립니다. 헤딩 처리. 이 선에 떨어집니다. 아스커.
왼발로 감아 올렸습니다만 헤딩으로 끌어내고 네. 자 이선에 돌진하면서 그대로 슈팅 허술합니다. 자 추가 시간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가장 위협적이었던 상황이 일단 제거가 됐다고 할 수 있네요. 예. 아,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위협적인 슈팅이 나왔다면 자,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 일단 공은 우리에게 있고 시간도 점점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U20 월드컵 5월의 경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경합해준 이영준 대한민국의 골입니다. 네. 월드컵 나간다는 것은 어떤 연령대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전도 우리가 지금 두 골처럼 앞서 있긴 합니다만 이제 힘든 경기였고요. 예. 이영준 걷어올리고 경기 종료됩니다. 대한민국은 2023 U20 아시안컵에서 4강 진출을 이뤄내면서 U20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 표정에서 굉장한 포만감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 결과입니다.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우리 선수들 위기를 잘 극복해내면서 네. 두 골 차에 완승을 거뒀습니다.